이새는 대머리를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대머리를 잔인하게 살해한 이 생물의 이름은 검독수리로 한국과 유럽 등 북반구 전역에 널리 분포하며 목덜미에 황금 깃털이 인상적인 맹금류입니다. 멕시코 국기 중앙에 그려질 정도로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모두 지닌 검독수리는 강력한 발톱과 뛰어난 비행 실력으로 토끼와 다람쥐를 주로 사냥하지만 때때로 간이 별미인 거북이를 사냥하기도 합니다. 토끼에 비해 거북이는 워낙 느리니 찾기 쉽지만 검독수리의 부리로는 거북이의 단단한 껍질을 뚫기엔 역부족이기에 검독수리는 꾀를 내어 거북이를 발톱으로 안고 하늘 높이 날아 꼬부기가 가장 공포를 느낀다는 1100m의 높이에서 강제 모형탑 훈련을 통해 바위에 충돌시켜 한 끼 식사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기원전 456년 시칠리아의 어느 한적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그리스 비극 3대 작가 중 한 사람인 아이스킬로스의 반짝이는 대머리를 바위로 착각하여 거북이 헤드샷으로 그의 삶을 비극적으로 끝낸 적이 있다고 하네요.